자, 이쯤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만 사실 득표율로 따졌을 때는 또 잘 싸웠고요. 하지만 당 쇄신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민주당에는 생긴 셈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아유, 뭐, 하여튼, 뭐, 송구스럽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제가 이제 잘한 팀에는 축하를 전해드리고, 또 패배한 팀에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되는데, 우선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대선 과정에서나 뭐, 결과에 민심을, 또 겸허하게, 또 철저히 새겨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절반의 지지를 얻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그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를 새기고 또 그런 지지를 얻지 못한 절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그걸 귀가담아 듣고 그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굳게 합니다. 지금 이제 왜 패배했는가? 패배 요인부터 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당이 쇄신을 하려면 조금 전에 유인태 전 총장께서는 당 안에 있었던 그 강경파의 목소리, 원리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대두가 되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던 거, 그게 결국 지금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지난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리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작년 제4.7 재보궐선거 때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호된 꾸지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탈피하는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뭐 그 관성을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름 노력을 했지만 또 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그 커다란 장벽이 또 있었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겠지만 대장동 의혹 같은 그런 부분을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해서 그것이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좀 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하나의 그 패인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청취자께서는 그런 문자도 주시네요. 끊임없이 남 탓을 너무 많이 했던 것도 있지 않느냐. 뭐 언론 탓, 무슨 탓, 계속 이것들도 결국은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렇게 쇄신 작업을 하는데 걸림돌 됐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주시네요. 예,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사실은 그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든가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남 탓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이 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함이라고. 예, 또 이를 그렇다고 또 뭐 그냥 방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나름 노력을 하고 개선하고자 했지만 국민의 마음에 들게끔 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그런 쇄신 노력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무섭게 추격을 해서 굉장히 지금 적은 표차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 막판 표심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하는 부분도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지만 예. 민주당이 또 180석 가까운 제1당으로서 한국 정치,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또 이렇게 많았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책무를 수행을 할 것을 민주당이 기대하고 또 여러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결집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 주자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진 것이다. 네. 그 당이 어떻게 당장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유, 글쎄 뭐 지금 당이 뭐 매우 큰 패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어쨌든 당의 그 좀 수습을 하고 서로 간에 총력을 집중해서 했으니만큼 서로 좀 보듬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패인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지금 다들 뭐 충격도 있고 상처도 있을 테니까 말씀하시기가 예. 쉽지는 않은 거 제가 이해를 하네요. 근데 이제 민심에 무엇보다도 근거하고 예. 맞춰야 되는 그 의지와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 아까 유인태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부가 민심에서 멀어지는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이나 또는 정치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민심에 근거하고 맞추는 노력은 네.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쇄신 작업을 해서 민심에 맞추는 작업을 그러면 지금 지도부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여러 의견이 모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제 나름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직 뭐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지금 너무 크게 바로 다음 예, 국민들로부터 네. 꾸준함을 들어서 많은 네. 아픔이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 공약은 패배했어도 가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거용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 제기도 받았고 네네. 또 그랬지만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나 또 저희 당의 의원총회에서 네.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이거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